안녕하세요. 네. 마지막 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아침 식사는 다 하셨어요? 네. 아침이 일찍 나왔네. 장관님 뭐 너무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간 소회에 대해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. 예. 네. 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곧 퇴임식을 하게 돼서 아침에 사무실 정리를 하러 나왔습니다. 그동안에 한 20개월 동안 하루도 쉴 틈 없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지고 또 우리 국력도 많이 확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외교부 장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. 저희 외교부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오늘 퇴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남습니다. 앞으로 신임 조태열 외교 장관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. 우리 외교부를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외교부 예산과 또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성원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출입을 하시면서 우리 외교부 활동을 잘 보도해 주시고 또 예리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비판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화되고 살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장관님 혹시 뭐 강남으로 출마하시나요? 네, 뭐 저는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또 국회로 돌아가면 국가의 미래 발전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뭐 마지막으로 조태열 이제 신임 장관께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조태열 신임 장관님은 어제 청문회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풍부한 그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. 앞으로 새로운 또 외교부를 맡아서 새롭게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혹시 못다 이룬 좀 아쉬움이 남으신 외교 과제나 네. 우선 금년부터 우리가 그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외교의 본격적인 무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외교부 수장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따가 퇴임식 때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